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, 구하라 하면 구할 것이다. 자, 여러분, 드디어 아주 귀한 식물을 만났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한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제주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으름은 많이 봤어요. 으름은 우리 내륙 쪽에 있는 으름들하고 거의 잎이나 크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. 자, 하지만 꼭 이걸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. 자, 으름덩굴과고요. 으름덩굴과 멀꿀 속에 속하는 멀꿀이에요. 멀꿀, 여러분. 자, 으름하고 생긴 모습은 똑같습니다만 잎이 어마어마하게 커요. 그리고 내륙에 있는 으름덩굴들도 상록 화렵스지만 잎이 뭐 근근히 이렇게 붙어 파랗게 자라는 형태를 취하지만, 여긴 그냥 이 1년 내내 이렇게 파란 잎들을 달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올해도 으름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십 킬로를 땄죠. 그래서 우리 오셨던 구독자분들 정말 뭐 10킬로, 15킬로씩 다들 이렇게 해 가셨는데, 이건 멀꿀입니다. 이 으름하고 으름 열매하고 열매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열매 색깔이 달라요. 열매 색깔이 천년초 있죠. 천년초처럼 붉은 자색이 납니다. 그리고 맛이 상당히 좋아요. 자, 이 멀꿀 열매를 올해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멀꿀 열매를 보내주셔서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. 예, 으름만큼이나 상당히 달고 아주 맛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자, 이게 바로 멀꿀나무죠. 자, 덩굴성 화렵습니다. 너무너무 신기하네요. 지금 뭐 이 시기에는 열매가 달려있지는 않지만 이 존재를 이렇게 확인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지금 가슴이 뛰네요. 와, 너무너무 기뻐요. 이 입장 자체가 내륙에 있는 것들은 아주 이제 상록수긴 하지만 아주 얇은 데 비해서 이거는 그 사철나무처럼 상당히 두껍습니다. 이 뒷장을 볼까요? 와, 멀꿀나무를 찾았습니다, 여러분. 와, 너무너무 신기합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멀꿀 열매를 맛있게 드실 수 있고, 자, 그러면 효능은 뭐가 있을까요? 자, 효능은 으름덩굴과 같습니다. 같은 으름덩굴과라고 말씀드렸죠. 멀꿀속 으름덩굴과 같은 으름덩굴 그 이제 사촌이기 때문에 약효는 거의 비슷합니다. 자, 어디에 좋다고 말씀드렸죠? 으름덩굴. 자, 으름덩굴을 우리는 생약재명이 뭐라고 그랬죠? 어우, 이건 뭐 상당히 굵어요. 여긴 이렇게 굵은 건 본 적이 없습니다. 자, 이걸 목통이라고 그래요. 목통. 나무 목질이면서 통. 속에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. 예, 코르크질일 거예요. 예, 뚫려 있어요. 뭔가 잘 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. 통하게 한다. 잘 통한다. 그리고 이런 덩굴성 식물들은 또 빨리 자란다고 그랬죠. 그럼 뭐에 좋다고 그랬죠? 이뇨 효과 있다고 말씀드렸죠. 이뇨. 예, 이뇨. 소변의 양을 늘려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효과가 아주 뛰어난 그런 식물입니다. 그리고 목통, 그리고 자, 잘 뭔가 흐름이 원활해지면 뭐가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죠? 통증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죠. 통증. 자, 통즉 불통, 불통즉 통. 통즉 불통. 잘 통하게 되면 불통, 통증이 없고 불통즉 통. 통하지 않으면 불통 즉 통,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이뇨 효과 있는 것들은 대부분 통증에 좋습니다. 그래서 목통인 거예요. 잘 통하는, 통할 통자도 되지만 통증 통자도 돼요. 잘 통하게 해서 통증을 없애준다. 자,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. 으름은 목통이라는 생약재명을 가지고 있고, 잘 뭔가 기혈의 흐름을 잘 뚫어줌으로 해서 통증을 없애는. 자, 그리고 또 하나 멀꿀이 갖고 있는 효능은 바로 강심 효과입니다. 제가 어제 큰 뱀물을 소개해 드릴 때 강심제들은 대부분 그 아주 독초들이 갖고 있는 그 독성분을 적절히 이용했을 때 그 강심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지만, 이렇게 독이 없는 식물들 중에서 강심 작용을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어제 소개해 드린 큰 뱀무 그리고 이 목통도 바로 그런 같은 강심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와, 너무너무 신난데요. 이거 보세요. 입장 하나가 이만해요.
자, 대부분 육지에 있는 것들은 뭐 한 요 정도. 그리고 잎 자루가 이렇게 길지도 않아요. 예. 근데 잎 자루가 아주 길쭉길쭉하죠. 와. 멀꿀을 만났습니다, 여러분. 멀꿀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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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와. 효능도 무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멀꿀 소개해 드리면서 저는 또 이동해야겠죠? 이동합니다. 자, 제가 어릴 적에 한 공기 했습니다. 아이고. 자, 지금, 참나무과, 참나무 속에 속하는 가시나무라고 제주도에 있는데, 거기는 이렇게 도토리가, 요런 도토리,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도토리와 똑같이 생긴 열매가 달려요. 요것도 이제 도토리 가루를 내서 묵을 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죠. 1년 내내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상록 화렵수예요. 자, 요 도토리 다섯 개를 가지고 추억의 공기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예전에 한 공기 했거든요. 자, 꺾기까지 다 하면 이제 몇 개를 이제 손 등에 얹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몇 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제가 제 기록이 100년이 넘어요. 한 120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여자친구들도 공기 실력에서는 저를 이길 수가 없었답니다. 자, 그래서, 아이고, 세 개. 아이고, 잘 안 되네요. 장갑을 껴서 그런지. 아우, 그래도 실력이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. 자, 이 찍기. 자, 콩콩도 한번 해볼까요? 콩콩. 네,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. 아이고, 다시. 두 개를. 떨어졌네. 다시 한번. 콩콩. 쉽지 않네요.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. 녹이 슬었나 봅니다. 하지만 연습 좀 하면 될 거예요. 자, 추억의 공기놀이. 아, 잠시 하면서, 쉬면서 사탕 하나 먹고 또 이동하겠습니다.